자,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 보합이 2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키다리 스튜디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암호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 로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의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2차 전지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삼성 SDI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10거래일 연속 상승은 좀 무리였나 봅니다. 어제는 좀 빠졌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2400선을 전일 터치하고 난 이후로부터 좀 눌림목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흐름들이 한국 증시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좀 상승을 했던 중화권 증시라든가 여러 가지 증시 상황에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는 상승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그동안에 일본 증시에 좀 많이 밀려내었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등세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술적인 흐름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조정이었고 S&P와 나스닥은 혼조세를 기록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추종 종목 개수가 3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의 실적 쇼크가 영향을 미쳤지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2400선 조정 이후에 2360선 전후에서 지지 테스트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환율이나 전일 외국인 수급도 막판에 코스피에서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조정폭이 크지 않고 좀 보합권 내외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이슈를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BOJ에서 YCC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폐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만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신다라면 시장은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조정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강보합세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2400선이 네. 좀 무리가 됐나 봅니다. 어제 좀 빠졌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여전히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업종과 종목 증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 업종 종목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고가 돌이 있는 종목보다는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 쪽에서의 그 실적 털어놓은 종목 쪽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시장 예상치를 상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중심으로 사실 매물이 나왔던 겁니다. 외국인들은 막판에 좀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뭐 그 지금 이제 추세 전환한 이후에 이제 매물서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11선, 41선에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지금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이 나타났고 나스닥이라든가 S&P500도 추세 전환을 임박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홍콩이라든가 상해 증시, 중국 증시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지금 전고점 매물대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있지, 이게 다시 한번 뭐 하락으로 가는 이런 과정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국 그 리오프닝에 따른 그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그 MLCC 업체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MLCC 기업들이 굉장히 초강세를 이루고 있어서 국내 뭐 삼성전기라든가 삼화콘덴서, 아모텍 이런 MLCC 쪽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일이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입장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면 중국도 지금 비자 발급 정상화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이번 달 안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오프닝 쪽 뭐 항공 카지노 이런 쪽도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카지노 쪽은 주가 탄력성이 좀 강할 수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지금 버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간이 좀 강세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항공주 섹터도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종목 위주로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네, 당분간 지수보다는 종목과 업종 위주의 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도 제가 좀 관심 종목 드릴 종목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으로서 기다리 스튜디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드렸던 뭐 뉴도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듯이 기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미디어 컨텐츠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좀 강한 시세가 없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다리 스튜디오는 엄밀히 따지면 웹툰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웹툰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게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웹툰에 대한 매출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IP로 활용한 2차 상권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튜브나 틱톡을 활용한 웹드라마에 대한 제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천만 조회수를 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한령 해제에 따른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단발성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네, 요즘 IT 섹터에서 가장 핫한 그 MLCC 섹터에서 아모텍 좀 뽑아보겠고요. 이제 MLCC 쪽에서 얘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바리스터 양산 기술을 통해서 지금 그 후발 주자이지만 전장형 MLCC 쪽에서 지금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장형 MLCC 같은 경우는 연간 30% 성장 예상이 되는데 동사가 이제 IT에서 이 전장 쪽으로 사업지 중심이 전환이 되는데 작년에 이제 동사가 그 전기차 1위 업체인 그 중국 1위 업체인 비아디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용에 들어가는 그 MLCC를 그 공급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또 파워 트레인 쪽도 지금 승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동사가 이제 매출이 작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아디 쪽의 매출 이제 급증을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테슬라 쪽에 그 ADAS용 그 MLCC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차 벤더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 콜 테스트를 통해서 직접 납품도 지금 진행 중이 있어서 중국의 그 전기차 1, 2 업체 모두 다 지금 전장용 MLCC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ADAS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전기가 지금 진입 못했거든요. 대부분 이게 다 일본 업체들 독점하는 거를 아모텍이 뚫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실적 그 터라운드가 되고 내년도 실적이 점프하는 걸 봤을 때는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실적 예상치가 작년 같은 그 올해 한 245억 흑자 전환 되고 내년에 515억 영업이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타겟 PR을 지금 보니까 한 20회 정도까지도 잡는데 올해 기준으로 요 20회 한 18배만 좀 할인해서 준다고 해도 한 3만 2천 원 정도가 목표가가 나오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한 7만 4천 원까지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2만 8,100원이니까 업사이드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CC 쪽에서 아모텍 올해의 한번 기대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LCC 섹터에서 아모텍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